아니, 우리도 이렇게 슬픈데, 그 가족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떤 언어로 그 깊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? 셋째는 너무 슬퍼요. 너무 슬픈데, 아까 이제 아빠가 조곤조곤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, 그때 갑자기 막 울기 많이 울렸네. 시작하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,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, 써놨어요. 안 아프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야, 이렇게. 아빠가 안 아프기 위해서 노력이 아니라 어쩌면 발악을 하는 거야. 지금 그렇게 아프진 않은 상태시잖아요, 아버님은. 그죠? 근데 애들은 엄마가 암으로 아파서 돌아가신 걸다 알고 있는데, 셋째는 혹시라도 아빠를 잃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.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슬픈 거죠. 근데 이제 넷째를 보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막내는 이 모든 슬픈 상황이 모호할 것 같아요. 뭐 물론 두 돌까지는 엄마랑 같이 있긴 했지만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마 기억이 없을 거예요. 언니 오빠가 우니까 얘도 울긴 우는 대로 가족들이 다 슬퍼하는데 얘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아주 모호한 슬픔이죠. 왜냐하면 슬픔도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어떤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을 때더 제대로 깊게 슬퍼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모호한 상황에서 표현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울음을 삼키듯이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것 같아요. 가뜩이나 국왕의 해부학적인 어려움도 좀 있는 아이가 이 모호한 자극, 밥도 모호한 거거든요. 이 식감이나 식재료가 닿는 것들이 모호하게 느껴지면 이거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확 물고 있다가 굳이 삼켜야 될 때는 그냥 물로 꿀꺽 삼켜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치 슬픔도 삼키고 불안과 두려움도 삼키고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표현되는 양상은 다르지만 저는 셋째와 넷째가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의 마음의 어려움은 비슷한 것 같아요.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. 네. 누가 아픈가? 응, 가훈아 혈당 한번 재볼까? 여기 앉으세요. 혈당? 둘째인데 혈당을 왜 재지? 혈당을 왜 재? 전 뭐예요? 328이네. 뭐야? 128이면 높은 거 아니야? 너무 높은데? 아이고. 그렇게까지 했지. 아이고야. 당 관리가 안 되네. 당뇨 있나 봐. 아유, 세상에. 그 아버지 천국 가시고, 네. 그 다음에 갑자기 가 갑자기 생리를 했었어요. 네. 10살인데 생리를 하더라고요. 그 너무 빨라가지고 네네. 이제 병원을 갔는데 좀 검사를 해보자 해서 검사를 했는데 생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당뇨병이 당해. 있더라고요. 아, 근데 얼마나 1형 당뇨라고 하더라고요. 1형 당뇨. 2형 당뇨는 뭐 유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1형 네네네. 당뇨는 아직까지 뭐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고 추측만 할 뿐이라고 네네. 했었거든요. 아, 원인이 그거라고 추측만 하는 거예요. 당뇨 원인은 따로 없어요. 네, 1형 당뇨. 네, 1형 당뇨. 그렇죠. 원인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. 고 무렵 아이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하는 것들이 원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. 네, 근데 더군다나 얘는 엄마를 잃고 또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도 잃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였을 거라고 보니까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형 당뇨가 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. 네. 오늘 인슐린 주사 조금만 맞을까, 강훈아?
아이고. 아이고. 아. 어머나. 아이고, 세상에. 어머, 저 어린데 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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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뇨 슈퍼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떡해. 아이고, 세상에. 이야, 아버님 아이고. 너무 놀라셨겠다. 아이고, 참. 세상에. 한 10번 정도 119에 실려갔던 것 같아요. 아우, 10번이 나네. 새벽 2시, 3시 사이에 특히. 와. 네, 그리고 저도 제 손으로 심폐 소생술을 3번이나 했었어요. 어머나, 네. 세상에. 한 번은 좀 심각해서 실려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라고. 어머. 오늘 쉽지 않을 거라고. 어머. 예. 근데 와이프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애가 오늘 밤 준비하러 말 들었을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? 사실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. 와이프한테 미안한데. 아이고. 와이프 그 아픈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도 당신은 40년을 살았지 않냐. 얘 이제 10살인데 뭐냐고 이거.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발 뭐 대사가 되건 얘가 장애가 되건 불구가 되건 상관없으니까 숨만 쉬게 해달라고. 숨만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퇴원을 했어요. 네. 세상에. 세 번째 먹는 거. 인슐린 맞았어? 이제 맞아야 돼. 인슐린 맞았어. 아직 안 먹으니까. 태연이 기도하고 한 장. 라온이 기도하고 두 장. 네. 김가훈 세 장. 어린이들. 아우 세상에. 아우 세상에. 아빠 이제 먹어도 돼요? 태연, 네가 1등인데 막 빨리 먹어야지. 음식도 관리해줘야 돼. 음식 다 지나면 어디 가겠어. 아빠 커피 난다. 아빠 커피. 아버님이 커피가 나. 커피가 나. 아, 왜 앞에 놀래겠다, 또. 왜 앞에 졌다. 아, 애들 놀란 거 봐. 애들 놀라지. 애들 놀란 거 봐, 또. 애들 놀래. 아까 빨면 안 돼요. 어? 커피를 빨면 뇌로 넘어간대요. 그래서? 죽을 수 있대요. 죽을 수 있대요. 어. 좀 피곤하셔서 나신 건가? 네, 그럼. 김가훈, 아침 기록 없음, 점심 기록 없음. 기록 안 했네. 아이고, 너 이거 안 적은 거 맞지? 또 맨날 체크해야 되고. 너 아빠한테 매일매일 다 적는다. 매일매일? 물어보면 한 건 다 적었다며 너. 왜 안 적었냐고. 난 수학여행 가가지고. 수학여행 가면 안 적어도 돼? 시간이 없어서. 이거 생기면 한두 시간 걸려. 맨날 물어보면 다 적었다며. 항상 아빠 물어볼 때마다 다 했다며. 혈당 수준 너 적고 있었는지 봐. 당연 숫자 갖고 와봐. 뭐 빨리 먹고 갖고 와봐. 숙제도 솔직히 말해 나 안 한 거 아니야? 아 또 하필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는 날인데. 왜 목숨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. 갖고 와. 당연 숙제 갖고 와봐. 야, 킹아 왜 안 갖고 와? 찾고 있어요. 어? 찾고 있어요. 너 어디 있는지도 몰라? 너 어디 있는지도 몰라? 아유, 어른 됐다. 이상하시죠, 진짜. 또 그걸 다 적고 해야 되니까. 왜 이러나? 그거 또 밀리면 또 안 적게 되고. 아유, 무겁게 내려가. 너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언제야? 10월 달에 했어, 안 했어? 10월 달에 했네. 앉아봐봐. 10월 19일, 10월 22일 두 번밖에 없잖아. 뭐 기록했어? 그지말로 또 아빠 모를 줄 알았냐? 아빠 확인 안 할 줄 알았어? 야, 쟤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니네 이건 니 목숨이잖아, 임마. 몇 분이야, 도대체 이게. 야, 지금 니 몸이 거짓말을 하냐? 디케가 거짓말을 하냐? 니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네. 오늘 싹 다 해. 대신 말 안 한다. 가져가.
아빠 입장에서는 그쵸. 자식까지 잃을 수는 없죠. 그럼요.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과 관계된 거니까 정말. 네. 진짜 아주 늦게 주무셔. 할 일이 많아. 아, 또. 뭐야? 아버님 두 시간 주무시어요? 왜 새벽에 울려? 방책 깔려고? 아? 지금 당 조절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혈당이요. 너무 떨어지면 이제 또 저혈당에 쇼크가 네. 오기 때문에 네, 체크를 수시로 해봐야 돼요. 밤새 열 재는 거랑 똑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열 재는 거랑 똑같아요. 아기들 아프면 열 재는 거랑 네. 계속. 그래서 옆에 데리고 주무시는 네. 거예요. 아, 힘드시겠다. 에휴, 이게 부모 마음이다. 아휴, 혼자 사시려면 너무 자 주무시는 게 아닐 거예요, 아버님. 그럼요. 날이 밝았어. 와, 잔 것도 아니야 이거는. 쪽잠 잤네 아버님. 또 아이고, 아이고. 아유. 아. 너무 안쓰럽고. 너무 안쓰럽네요. 예. 뭐 또 밤마다 또 아버님이 또 일어나서 체크하시고. 또 언제 푹 주무세요? 너무 아버님. 힘드실 것 같아요. 심하게 쇼크 온 적이 다 새벽 3시대예요. 아, 그러면 저도 네, 그래서 그 시간대는 12시나 1시까지 이불로 안 자고 뭐 빨래 정리라든지 하고 있다가 예, 완전 잠들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하고 좀 괜찮으면은 3시까지 자고 아니면은 또 깨우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하든지 하고 자야 돼요. 보통 예.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? 근래 제일 길게 잡은 건 5시간 같아요. 제일 긴 게요? 네, 풀로 잔 게? 네. 네. 보통은 뭐 길게 그래 안 자고 뭐 많이 자면 2시간 자고 일어나고 뭐 아, 이렇게 하고 많이 자면 2시간? 아, 2시간. 예.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코피가 나죠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아버님 보니까 아이들 아침에 식사할 때 식사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식사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있어요. 좀 네, 식단 관리하려고. 저도 먹으면 살이 워낙 잘 찌는 체질이기도 하고 만약에 저까지 진짜로 혹시 식단 관리 안 돼가지고 또 애한테 맨날 식단 관리 하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으면 또 막 먹을까 봐. 아, 일부러 네. 관리하시나. 아니 근데 아버님 약간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이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요. 제가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버님은 아버님이 왜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첫 번째는 무조건 애들을 챙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들 어떻게 뭐. 보호자. 저 아님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예, 아이들과 행복하려고.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안 아픈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. 예, 와이프가 너무 아팠고 아버지도 너무 힘들게 들어가시고. 사실 엄마도 와이프 못지않게 힘들게 지금 가셨거든요. 예. 근데 아버님 상황은 정말 다 이해하겠어요.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.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죽게 될까 봐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고 비장한 것 같아요. 이 댁에 가족들이 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둘째는 먹는 것 때문에 너 잘못하면 죽어 넷째는 너 그 쉽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혼나고 아버님도 죽지 않게 해서 한 끼만 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